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자, 그래니 오늘 또 엄청난 모드 들고 왔거든요. 어떤 모드인지 한번 바로 가봅시다. Let's go! 언어가 약간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쓰여 있냐고요? 할머니의 집이 우주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거 이미 이제 여러분 다른 게임이요 이거. 방금 할머니 얼굴도 바뀐 것 같았는데요? 저 할머니도 좀 모습이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버전은 바로 우주 버전 그랜입니다. 할머니도 무려 로봇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과연 저는 로봇 할머니의 눈을 피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탈출한다. 와, 여기 뭐야?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이거. 와, 지하실까지 완전 다른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아, 이거 빨리 그거 찾아야 되는데. 엄마야! 아니, 이거 거기까지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쓸데없이 디테일하네요. 서기 2048년. 우리는 지금 로봇 할머니의 습격에 대비해야 된다. 할머니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할머니의 몸을 로봇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눈을 피해 여기서 오늘 탈출해 볼 겁니다. 저는 무조건 살아남을 거예요. 자, 일단 차키 얻어가지고. 아! 나 우울체 실화냐? 일단은 주변 배경 같은 게 전부 다 우주 배경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바로 위치 확인하면서 싹. 아이씨유. 뭐야 이거는?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약간 배경이 이렇게 우주 배경으로 바뀌니까 그 기존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약간 새로운 게임하는 그런 기분 듭니다. 제가 진짜 우주세계에 갇힌 기분이 드는데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를 얻은 순간 저는 이미 무적이에요. 자, 와리가리만 잘하면 돼요. 오오오오 띠야! 온다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이제 저는 무서울 게 전혀 없어요. 왜냐? 사공 을 얻었거든요. 오, 간지나는 걸 이거? 로봇 할머니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석궁입니다. 이거 안 먹어라! 할머니 저리 가세요. 와, 할머니가 자기의 몸을 직접 사이보그화 시켜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 이제는 이 할머니는 잡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나와. 도라이버를 미리 떨궈 놓겠습니다. 오, 할머니 벌써 나왔어요? 이거 나 먹어! 이 틈에 위치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둡시다. 와! 수박 모양 뭔데? 와, 할머니 저쪽에서 나왔다. 야, 이거 방심하고 있다가 큰날 뻔했네. 오케이. 나가! 여기 문 따지고. 와, 여기 뭐야 배경! 우주기지 그 자체인데요? 장난감 집이 아니라 약간 비밀 뭔가 무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아, 이제 망치로 다 뽀개주고, 여기 제가 그 지하실로 연결되는 그 공간인데 뭔가 포탈 타고 가는 듯한 그런 기분 드네요. 여러분들은 현재 크레인이 우주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게임이란 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잠깐만, 저 바로 수박 먹고. 이 우주 수박, 우주 수박. 와! 진짜. 아니, 우주 수박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죽어버리네. 과연 탈출을 하면은 그 집도 우주 배경은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아니겠지. 수박아! 수박아! 이거 먹으면은 굉장히 기력이 좋아진다는 우주 수박입니다. 이거를 싹둑 잘라줄게요. 잘라! 싹둑! 오케이, 마스터 키 발견. 와, 우주 수박이라 그러지 안 해도 모양이 이러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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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거의 다 풀었어. 이미 다 풀었다고 보면 돼요.
아, 망치로 깨부쉈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이제 돌려줍시다. 설마 고민형도 바뀌어있진 않겠지? 어, 고민형은 그대로네요. 왜 바꿀 거면 그 고민형도 좀 바꿔주지. 약간 우주 버전 고민형도 보고 싶은데 말이죠. 아! 와, 진짜 놀랐다 이거는. 와! 아, 씨. 털리고 털리고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니퍼 발견. 자, 이제 내려가서 싹둑싹둑둑 잘라주고요. 이걸로 이제 바로 3층까지 뚫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야, 진짜. 아, 욕심 한번 부려봤건만. 아, 4회차네요. 3층으로 올라갑시다. 와. Oh my god. 3층은 뭔가 보스의 방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기 놓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 와 진짜 개 무서워. 아까 진짜 새로운 차원의 공포예요. 제발. 야, 이거 침착하게 넘어가라. 침착하게. 떨어지면 안 돼. 자. 오케이. 이거 잘라주고 먹고 거의 다 끝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나와. 마스터키. 좋아. 일단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다 왔어. 이제 다 풀었어. 모든 실마리 다 풀렸다. 반대편 어디서 이쪽으로 오면은 넘어가! 뛰어 나가야 돼! 탈출! 자, 과연 엔딩 장면 봅시다. 오! 야, 집도 바뀌었네? 와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우주버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래니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